일어서지만 달라진 건 너무 잘 세상에 나가보면 빈돌아가는 길도 있어 하루를 울었으면 안 웃어야 해 다시 시작되는 아침 걸어봐요 그대의 나를 쓸게 다시 시작되는 아침 걸어봐요 그대의 나를 쓸게 그대의 나를 쓸게 감사합니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안녕하세요. 아, 수진씨 반갑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풍선이 뭐예요? 풍선이 뭐예요? 풍선이죠. 아, 동물 서답이네. 아, 수진씨 이러게요? 이거 팬클럽에 엄청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김홍선 네. 감사합니다. 한번 흔들어주세요, 신나게. 와. 감사합니다. 역시 트로트계 귀공자랍습니다. 네. 신유씨, 만나보니까 어때요? 오빠, 전화 안 했잖아. 전화 왜 안 했어? 이따 드릴게요. 아니, 어떠세요? 신유씨,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아, 어떠세요? 굉장히 미인이신. 네, 굉장히 미인이신. 전화도 안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오빠, 좀 전화 했었지? 네. 네. 아니, 신유씨가 얼굴 빨개진 건 처음이네요. 예, 아, 당황스럽네요. 이야, 굉장합니다. 아니, 진짜, 뭐. 장난 좀 쳤지만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아니 사실 이 CM을 제가 녹음을 했는데 네. 제가 트로트의 귀공자 신유 막 이렇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왜 귀공자라고 했는지 알겠네 그렇죠 알겠네 그렇죠, 딱 알겠네 그렇죠. 아니 외모도 외모지만 노래를 또 기가 막히게 하네요 너무 어떻게 잘 했죠 네 아니 듣기로는 부모님 두 분 다 가수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네 가수로서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그런 걸 물려받은 것 같아서 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역시 노래 솜씨는 타고나는건가 봐요 피는 못 속이는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노래 못하고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도 노래를 못하거든요 그럼요 장난 아니에요 그 대신, 다들 알고 계시죠? 대신 진행을 잘 하시잖아요 아 진행 네. 어, 이거라도 잘해 이거라도 잘해야지 이거라도 마음도 착해 설렜네 설렜어요 그러게. 아니 진짜 대세 가수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만 봐도 딱 알겠는데 네. 저 뒤에 저거 뭡니까 야 엑소신유 와 엑소신유 볼수록 매년남 매년남 엑소신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왜요 왜요 엑소 팬들한테 욕 먹어요 아~ 여기 엑소 팬들 없어요 엑소 팬들 있나요 신유 팬들 신유 팬들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겼다 이겼다 네 요즘에 정말 바쁜 날
많아요 보내고 계시잖아요. 네. 아마 뭐 사실 많은 곡들이 지금도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 꼭 물어보고 싶어요. 예. 가장 애착가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지금 부른 잠자는 공주를 제일 애착이 가요. 왜냐면 데뷔곡이기도 했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해서 참 그래서 제가 항상 제일 처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잠자는 공주입니다. 아, 네. 신유 씨를 이 자리에 있게 있게끔 예, 한 노래가 데뷔곡이죠. 아, 잠자는 예. 공주.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노래인데 신유 씨 그냥 이대로 보내드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신유 씨 무대 더 많이 만나봐야 될 텐데 다음 무대 준비하신 거 어떤 곡입니까? 저 아직 노래 많이 남았는데요. 그러니까요. 많이 남았대요. 네, 꽃물 준비했습니다. 꽃물 준비했고 네. 또 일소일소 일소일소 아 또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알아서 하신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신유 씨의 꽃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노래하겠습니다. 일소일소 일로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맛있다. 예, 그런 얘기는 좀 크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아,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가 얼마 전에 갖고 나온 신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일소일소 일로일로 다음으로 더 열심히 활동할 노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노래가 좋으면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안 좋으시면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왜냐면 다른 노래로 바꾸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좋으면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광안리 수첩이란 곡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유 씨 부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가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 분위기를 좀 기록에 남겨야겠어요. 그래서 저희 MC 두 명이랑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찍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D 올라와요 빨리. 자, 우리 즐거운 오후 2시잖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V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일로 와요. 일로 와. 어디가? 정신 차려. 자. 하나, 둘, 셋! 안 나와요? 어두워요? 감독님 여기 관객분들 조명 좀 켜주세요. 조명 안 되나요? 더? 아, 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V! 하나, 둘, 셋, V!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사진은 목포 M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홈페이지가 아주 예쁘게 바뀌었거든요. 네, 여러분 저 오늘 처음 보시죠? 그쵸? 예, 여러분 저는요 거의 목포 MBC 그 11번 틀으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와요. 근데 처음 오셨다고 하시면 제가 서운해요. 많이 봤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저 아침에 8시 반에 전국시대 생방송 전국시대 진행하고 있는데 아세요? 와, 와 대단하다. 네, 다음 주부터 같이 봐주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목포 MBC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 주시고 특히나 저희 즐거운 오후 2시에 많이 애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겨놨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신나는 흥 덕분에 그리고 함께한 에너지 덕분에. 더더욱 행복했던 무대 그리고 즐거웠던 순간 행복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신유씨의 마지막 무대를 끝으로 물러가야 되는데요. 네. 연습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연습이 있어요. 저희가 즐거운 오듯이 방송할 때 끝날 때 클로징 멘트가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럴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거든요. 네. 우리 지역의 사투리를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한 예죠. 2시에 만나보를 여러분께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먼저 평창을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래 평소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 아따, 내일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아셨죠? 이잉 하면 2시에 만나보러 해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따, 다음에도 2시. 아이고,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 나 다음에도 즐겁게. 응? 네. 이렇게. 이거 편집할게요. 네. 자, 아따, 다음에도 즐겁게. 2시에 만나봐!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연습 게임이었고, 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어우, 굉장히 잘하시네. 방송 좀 해보셨나봐요. 그러니까. 다들 무대 체질이셔. 그러니까. 자, 2016 꽃피는 유라산 축제 축하 공연, MBC의 즐거운 오도시 공개 방송, 여러분과 즐거운 무대에 선사하고, 이제 신유 씨의 마지막 무대를 끝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다음에도 즐겁게! 2시에 만나보라! 15분부터 목포 MBC의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많이 청취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